지금 여기 부부 대회 여기 사주 알려주셨는데 금전 때문에 급하게 마음 이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제 아버지 지금 엄마한테 지금 눈이 안 가. 아버지한테만 가고 내가 뭔가를 금전이 지금 묶이듯이 보이면서 이걸 해결을 해야 뭔가를 정리를 하고 올리고 뭐가 올리고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올리고 올리고 뭐야? 뭐 건물 올리고 올리고 하는데 그게 자꾸 뭔가 이렇게 빠다리 난다라고 해야 되나? 어긋나야 된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자꾸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이면서 이게 결정이 돼야 해결이 안 된대. 결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실상 4, 5월? 3, 4월? 그때 이게 해결이 됐어야지가 네, 맞는데 맞습니다. 자꾸 뭐가 하나 삐그덕거리고 저쪽에서 삐그덕거리고 이게 또 금액이 좀 커요? 뭐 크지 크다고 하면 크고 뭐 작다고 하면 작은데 몇 억? 뭐 헷갈릴 수도 없죠. 5, 6억이 아니었구나. 깜짝 아, 여기는 뭐 천억이 돈도 안 해요. 이 부동산 바닥에. 그쵸. 근데 지금 아버지가 하는 역할을 이게 내가 대표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분들도 계신 걸로 보이는데? 아니 그럼요. 그렇죠. 건축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작은 데는 은행이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맡아서 신탁을 해서 신탁사라는 게또 있어요. 그게 아버님 명의로 다 받는 게 아니죠, 지금. 아니죠, 아니죠. 그 절대. 사람들이 이제 제 아이템을 보고 그쵸. 성인을 떨어뜨려주면 이제 건축 자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쵸. 그걸 가지고 이제 시공사가 보증을 쓰고 책임준공 보증을 쓰고 들어가서 네네. 공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게 이제 근데 서류가 뭐가 잘못됐대.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서류를 계속 넣었는데 예. 은행에서 은행에서 시작이 잘못됐대. 캔슬이 자꾸 나니까 예. 그래서 저 처음에 지금 설계를 해서 도면을 그린 게 잘못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로는 분양성이 어렵다는 예. 판단이 은행에서 하니까 지금 제가 지금 돈을 다시 설계비를 다시 드리더라도 바꿔야 돼. 다시 바꿔서 지금 설계를 맞아요. 해서 지금 다시 인허가를 들어갈 거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지금 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PF 은행 인증이 제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금을 우리가 집행하겠다는 그 승인이 있어야 그쵸. 그걸 가지고 우리가 스타트 자금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단 근데 그게 안 떨어지고 있는 말이죠. 거다, 예, 그게 지금. 안 그러니까 이게 됐어도 진작에 됐어야 돼요. 근데 처음 서류가 잘못 들어가는 바람에 떨어져요. 근데 젊은 친구가 끼셨나요, 그때? 질문해도 있었죠. 몰라, 나는 그 젊은 친구 하나가 잘못 끼면서 그게 서류가 잘못 만들어지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요. 네. 그분 빠졌나요, 혹시 지금? 네, 진작에 그 사람 끼지 말았어야 돼. 누구 연줄로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니까 뭐 저기 저도 이제 뭐 건축은 처음이니까 휘말린 거죠. 그쵸? 사람 잘못 네, 만났어. 걔들은 수수료만 먹으려고 하는 맞아요. 놈들이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뭣도 모르고 막 그거대로 해놓고 준 거야. 이거를 오도 떨어지게 뭔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하게끔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 사람들은 그냥 그돈 벌기 급급했대. 그러니까 근데 젊은 사람이 잘못 썼다라고 지금 그래요. 지금 시류는 그 어떤 건축물이든 복도식이 없어요. 다 그쵸. 다 계단식. 옛날 예, 그러니까 그거죠. 복도식으로 설계를 해놓은 거야. 근데 왜 그걸 확인을 안 하셨어? 했지요, 확인을. 근데 근데 그걸 짚고 아, 넘어가셨어야지. 제가 그제 욕심 때문에 그래.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저도 그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계단식이어야 된다는 거를. 복도식에 세대수가 많이 나오니까. 한 그쵸, 층에 그쵸. 어차피 그건 진짜 옛날식이잖아. 분양을 할 상황에서 맞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 나비 형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세계동이 올라가요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지금은 세대수도 전에는 좁았는데 많이 넓혀서 지금 아파트처럼 층고를 더 높게 가실 거야? 아니 확장을 뭐 그냥 크게 넓혀서? 아파트 같이 오케이.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넓혀서 아파트. 근데 아버지 그거 조금 서류가 두세 번 정도 빠꾸당할 일이 있어요. 또 보강하고 넣으시래. 왜냐면 이게 자꾸 빠꾸당하고 자꾸 빠꾸당하고 이게 기록이 너무 많으면 서로 제대로 봐주지도 않을 거래요. 설계요? 그런가 봐.
애초에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뭐 나는 솔직히 건축이 뭐고 난 모르고 그냥 입으로 나온 대로 뭘 올라가야 되는 돈이 막혔고 뭐가 안 되고 이게 성사가 안 된다. 근데 젊은 친구 하나가 잘못 껴서 거기에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아버지가 시작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애초에 진작에 이미 넘어가야 될 문제들이 다 넘어가지를 못하고 자꾸 산 넘어 산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그거를 계획을 하실 때 기획을 하실 때 제대로 법에 맞춰서 뭐 규율에 맞춰서 하되 한 번 두 번 조금은 다시 이렇게 뒤틀어질 일이 있대요. 그래서 올해 안에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 빨리 올해 안에 돼야 되는데 올해 안에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력으로 10월이 좀 지나가면 그 기운이 어느 정도는 풀려요. 그리고 사람 내면적으로 좀 교체를 해야 될 법도 해. 지금 아닌 분들도 껴있어. 아직까지도 돈 욕심에 돈 멀어서 이거 공사만 따면 이 사람들은 떼돈 버는 거야. 그런 분들이 두 분은 미치거든요. 아버지가 캐치해서 그 분들 내보내셔야지 이거 이렇게 관문 통과해서 이제 지으려고 하다가도 중간에 또 멈출 일 있어. 여기 무슨 말인지 아세요? 중간에 자재 문제든 뭐 인원 문제든 뭐 때문에 인건비든 중간에 이게 올라가다가 멈출 게 두 번이 보여요. 그러니까 구성 자체가 애초에 잘못된 거야. 인원 구성이. 근데 이게 분명히 바람잡이가 있었을 거야. 이거 시작을 할 때. 예, 할 때 있었죠. 예. 그 분들이 바람잡이도 애초에 잘못했고. 왜? 돈에 눈이 멀은 거야, 애초에. 그래서 지금 저 뭐 정리를 거의 하는 상태에 있고. 예,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지금 그거 한 거는 뭐 중간에 뭐 서는 거는 말씀대로 보강을 잘 해가지고 지금 제가 한번 경험이 있으니까. 예. 보강을 잘 해가지고 가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은행에서 PF라고 그러거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네. 그걸 결정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제일 관건이에요. 그 은행을 잘 선택하셔야 되는 네. 거죠? 은행이 뭐 일반 뭐 국민은행 이런 데가 아니면 건축은 뭐 증권사나 아니면은 뭐 신협이나 생활금고나 이금융들 이금융들 네. 안에서도 이제 내부적으로 그런 쪽으로 하는 분들만 네, 하시는 그런, 거잖아. 그런 데만 이제 자금을 가져오는 거. 김씨의 성을 가지신 분이 도와줄 일이 있대요. 김씨 성이? 네. 지금 성씨가 갑자기 보여지거든요. 김씨의 성을 가지신 분의 연줄로든 아니면 그 은행 뭐 그 해주시는 분이 김씨 성을 가졌든 그 분이랑 연결되신 분이랑 작업을 하게 되시면 진행이 조금 그래도 빠르게 될 일이 있는데 그 분이 되게 까탈스러울 거예요. 비마취가 처음에 되게 어려울 거지만 내가 신뢰성 있게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면 도와줄 일이 있대요. 그리고 이거 솔직히 좀 뒤에서 이런 거 봤나요? 뒤에서 돈? 돈? 누가 받아요? 몰라. 뒤에서 돈 받는 것도 보여. 아니, 잘 봐주십시오 하고 뭐 이런 거. 아, 뇌물 같은 거 얘기하시는 건데 뇌물은 저는 이 업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서 네. 지금 보여주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뇌물 주는 경우는 뭐 저기 시청 허가자들이죠. 인허가권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뭐 대접하고 목도 하나 찔러주는 그런 개념이죠. 근데 원래 이게 방송에서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럴 일도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인허가 신청을 해놓고 나서는 전에는 그냥 가만히 두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가만히 두고 볼 일이 아니고 이게 되게 치열한 경쟁이래요. 네, 맞아요. 지금. 이게 진짜 독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고 정말 악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이걸 뚫고 일어나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버지가 처음이에요, 이 일이? 그쵸? 그러니까 아직 모르신 거야. 근데 몰랐는데 너무 크게 잡으신 거지. 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바람잡이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투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과정이 더딘 것 뿐이지 나중에는 올라갈 건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애초에 잘못됐어. 네, 뭐 사람 관리 제대로 해서 가려는 거 가려내고 그쵸 해야죠. 저도 이제 하도 겪다 보니까 딱 보면 이제 만나보면 얘기가 나와요. 그쵸. 네, 야 이러면 안 되는 놈이다. 맞아요.
뭐 제가 뭐 한 20명 돼요. 20명 정도를 내가 시공사 사장이라는 놈들 만났는데 다 그랬어요. 맞아요. 네. 겉만 좋고 겉만 화려하고 기존에 허가난 거를 취소를 시키고 설계 그 잘못된 거 취소하고 새로 지금 설계 다시 나왔고 허가는 네네네. 아직 안 나왔어요. 그쵸. 그거 이제 신청해서 허가 나올 건데 아까 두세 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두세 번이 허가에서 두세 번이 걸리는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서 두세 번이 은행에서. 허가에서는 그 저기 서류 들어가면 별 문제 없이 그냥 거기에서는 되겠어요? 네. 그 거기도 소방도 보나요? 네. 소방 쪽 좀 신경 써달라고 하세요. 화재 이쪽 있죠? 그쪽으로 그리고 물 돌리는 것도 뭐가 이렇게 있나 봐. 물도 보여요. 수도 뭐 이런. 네. 스프링클로 다 들어가야 돼. 네. 그것도 잘 봐달라고 하세요. 그 세 가지가 자꾸 걸리거든요. 안전 문제. 네. 그런 문제가 자꾸 걸리니까 그것만 조금 보강을 더 해달라고 하시고. 설계도에. 그쵸. 네. 네. 아, 설계도에. 왜냐면 이게 모양적으로도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건물처럼 보여. 화려하게 이렇게 특이하게 지어지려나. 네. 그렇죠. 특이하게. 그래서 이게 되게 까다로운 건물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 동네에서는 뭐 우리 건물이 이게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공법이라서. 특이하대. 그러니까 희한한 뭔가 일반 건물이랑 좀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그 안전이라든가 소방 이런 문제를 많이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을 보강을 해달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쪽 문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시청 쪽에 문제는 없고. 그쵸. 은행. 근데 내가 아까 돈 찔러준 게 보였다고 하니까 뭐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있겠으나. 그럼요. 뭐 근데 돈 갖고 다 장난치는 것들이라. 근데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쵸.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공마전이라 이놈 관세가. 은행 작업도 그렇고 뭐 시공사도 그렇고. 다 결국은 자기 돈 먹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네. 이거 건물 이쪽에 있는 분들 보면은 다 진짜 돈으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움직임이. 98%가 살뿐입니까? 맞아요. 네.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게.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도 그래도 문제없이 올려놓고 분양해버리면 그냥 돈 버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또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쨌든 올해는요 너무 큰 욕심 부리시면 안 돼. 그래서 돌다리도 자꾸 두들겨 보고 가셔야 되고 확인했어도 또 한 번 확인하셔야 되고 해야 되고 연말부터 그러니까 연말부터 끝자락부터 다시 운기가 다시 바뀌면서 그 사이에 아버지가 걸릴 건 다 걸러 놓으셔. 그렇고 나면 내년 초에는 이게 조금 진행이 빠르게 될 일이 있어요. 늦어진 만큼. 그렇게 보고 가시면 돼. 우리 아버지가 지금 우라병이 나고 돌아버릴 것 같아. 내 직성대로 못하니까 아주 그냥 다 내 성격대로면 다 엎어야 돼. 그리고 우리 엄마도 뒤에서 돌아버려. 이거를 보고 있자니 속풀 타고 화딱지 나고 일을 괜히 벌렸나 싶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운대로 보자면 내년은 괜찮으실 거야. 근데 이거 뭐 마무리는 짓겠습니까? 마무리는 질 건데 결론은 어쨌든 늦어진 거야. 애초에 늦어진 만큼 또 빠르게 진행이 돼야죠. 후에는 제가 2020년도에 사서 땅을 이게요 원래 완공이 내년에 됐어야 돼요? 아니 올해 완공이 됐어야 되죠. 근데 이거 늦어지면 2024년에 입주할 수도 있어. 그럼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까지 늦어지면 지금 시작하면 2023년도에는 몇 월쯤? 몇 개월 보고 계시는 거야 지금? 보통 10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건물 올리는. 그럼 봐봐요. 내년 초에 이게 운기가 빨리 되면 2023년 끝자락에 이게 완공이 되잖아요. 그럼 2024년에 분양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맞지? 입주는 그렇게 되죠. 입주가. 입주는 그렇게. 그쵸. 그러니까 난 들어가는 걸 막 본 거예요. 2024년. 뭐 일단 진행만 되면은. 그쵸. 지금. 이 은행이 결정이 돼야 제가 부담이 없어요. 지금은 부담이 너무 많아서. 맞아요. 뭐 이자도 나가야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2, 3년 끌고 오다 보니까 뭐 돈도 다 들어가고 지금. 맞아요. 깜짝이 생겼어. 아니 그래서 지금 그 서강복 이름 얘기하시면 다 나가잖아. 그거 좀 지우면 안 돼요? 지워드려야죠. 네. 그분이 지금 증권회사 그쪽에서 자금이 승인 났다 그랬잖아. PF 자금이. 그래. 그 한번 여쭤봐봐.
아니니까 지금 저기 저 난 건 말이지 확인이 안 되잖아 지금. 그쵸. 확인이 돼야 뭐 된다. 어쨌든 지금 아버님이 할 수 있는 건 남의 말을 다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지. 못 믿어. 아버님이 눈여겨보고 가셔야 되고 이제는 조금 신뢰가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좀 은원 공론 좀 해서 좀 피해갈 수 있는 것 좀 피해갔으면 좋겠어. 사람 성향이라도 보고 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해서 좀 돌고 돌고 이렇게 가셔야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김시성은 없는데? 없는데 2년 연따라 들어올 수가 있어요. 왜? 기존에 있는 분들 갖고 해결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더 알아보셔야 되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연따라 올 수 있죠. 그리고 지점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지금 사실은 제가 그동안에 그 브로커라고 하는 애들이 은행은 전국 은행은 다 아마 집어넣었을 거예요. 근데 다 캔슬 당했으니까 이게 지금 그나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돈을 바꿔가지고 다시 지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그 진행이 되는 건데 여기 또 난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자재값이 오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활하게 안 됐어. 애초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뭐 저기 이제 아무리 뭐 전쟁이 났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영향을 받을지 몰라. 근데 올해는 좀 힘들어 진짜로. 아니 그래서 저는 은행만 결정이 되면 내년에 스타트해도 된다고. 맞아요. 네. 맞아요. 어차피 뭐 이런 거 천천히 내면 되니까. 그쵸. 네. 올해 안에 이런 거 내고. 이제 왜냐면 PF가 결정이 돼야 은행이 결정이 돼야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놓아져. 그쵸. 그, 살펴보고 가면서 또 돌다리 보면서 갈 수 있는데 그쵸. 그게 지금 결정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은 서류 바꿔야 돼. 이게 먼저야. 그러고 나서 넣고 이제 둘러보고 하셔야 돼. 설계 지금 현재 바꾼 거잖아요. 바꿔서 지금 한 군데 결정된 걸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는 안 보이세요? 그것도 아직 100%가 아니야. 그렇지, 100%. 100% 아니야. 보고 있어요. 되게 많이 검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셔야 돼. 근데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는 어쨌든 그냥 운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년이 돼야 진행이 조금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하반기가 지나셔야 돼. 그러니까 너무 애 끓고 속 끓고 막 돌아버리겠고 미치겠고 이건 아는데 아버지 혼자 그렇게 해봤자 내 건강만 상해. 그러니까 좀 차분히 먹으면서 일을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아. 일단 카메라 이제 끄고 자꾸 이름 나오고 하니까